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중에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당은 법인세 과세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비용 처리 대상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배당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 배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금 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배당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계 기간 중 중간 배당을 할 경우에는 주식 배당은 할수 없으며 반드시 현금으로만 배당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식 배당은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의 지분 비율만큼 지급하는 것으로서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미래 현금 배당할 경우에는 현금 배당 총액의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 주주 통일을 통해 배당금 총액, 일주당 배당금, 배당 비율 등을 결정하는 정기 배당이 있으며 회계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1회만 현금 배당을 할수 있는 중간 배당이 있습니다. 정기 배당의 경우에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반드시 배당 신고를 해야 되며 중간 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원하는 기간에 할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배당의 경우에는 전관에 중간 배당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배당금 총액을 결정할 때도 직전 연도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이익 준비금을 차감한 범위로만 배당을 할수 있으므로 배당금 총액을 설정할 때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균등 배당과 차등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배당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총 배당금을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배당의 형태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 배당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소액 주주에게 배당의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 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소액 주주가 자녀일 경우에 배당을 통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전은 합산 대상 증여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배당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 배당의 방법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는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 중 1회에만 차등 배당을 했을 때 인정이 되고 만약 2회 이상 차등 배당을 할 경우에는 이는 차등 배당이 아닌 합산 대상 증여 재산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감소됐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